입력 2019.01 2617대 47 OSEN 는 이균재 기자 KTA 대한테니스협회 는 26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치한 유성호텔에서 KTA 대위원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 한가운데 2019년 도전기대위원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정기대위원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 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했다. 승인된 2019년 도사업계획을 보면 대외사업으로 전문체육국 내 총 31개 대회 예산 6개 주간 2개 승인 23개 국제 총 32 개대회, 학연 18개 대회, 가계 최대며, 생활체육은 총 74개, 예산 3개, 주간 1개, 랭킹 대회 62개, 시니어 랭킹, 대회 8개, 대회가 열린다. 훈련 사업으로는 꿈나 무선수 동계하, 개합숙훈련, 잠재적 체육영재특별훈련, 청소년 대표하계 9개, 합숙훈련, 국가대표 후보 선수 동계하계 9개 합숙훈련이 진행된, 강습회 교육사업으로 정기 심판 강습회와 매직 테니스 지도자 강습회 CBI 과정 태코칭 비기너 인터미디어트 플레이어스 코스 기존 레벨 1 코칭 스쿨 과각종 테니스 교실 어르신 행복 나눔 여학생 스포츠 스타 이 운영된다 마케팅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전 문체육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온라인 방송 중계 전문체육 30일 생활체육 30일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한국 테니스의 날 지정 및 각종 부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KTA 능 같은 장소에서 KTA 체육유공자 표창 및 생활체육 랭킹 시상식 을열어 2018년 한 해 동안 각 부문에서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 태연신한 인사들을 유공자로 선정해공 노패를 수여하고 이어 생활체 육전국동 호인부서 별 랭킹 우수 자시상도 치러진다. doring.golbengi.osen.co.kr 사진 KTA 제공 하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 전제 및 재배